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3년 만에 남북 맞대결 북한이 6월 초 국제 스포츠 무대 복귀 신고를 합니다. 코로나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사라진 후 3년 반 만입니다. 북한이 국제 무대 복귀로 지목한 종목은 강세를 보인 역도입니다. 장소 역시 북한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북한에서 지구 반바퀴의 먼 거리지만 북한과 사이가 좋은 아메리카 대륙 쿠바입니다. 북한은 6월 8일부터 18일까지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열리는 국제역도연맹 주최의 그랑프리 대회에 14명의 선수를 출전시킵니다. 쿠바 그랑프리 대회는 국제역도연맹 주최의 1등급 대회로 2024년 열리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상 첫 남북 역도 선수가 한 무대에 서는 장면도 연출됩니다. 북한의 리문심 선수와 한국의 한지한 선수가 여자 64kg급에 함께 출전합니다. 리문심 선수는 용산과 인상 합계 247kg를 들어 올릴 수 있다고 등록해서 220kg을 등록한 한지한 선수보다 더 무거운 역기를 들 수 있다고 등록했고 림 선수의 기록은 같은 체급의 이번 대회 참가 선수 중 1위입니다. 한지한 선수는 여섯 번째 성적입니다. 북한은 남자 7명, 여자 7명 등 모두 14명의 선수를 쿠바에 보냅니다. 국제역도연맹은 북한이 3년 만에 국제대회에 출전하지만 금지약물 복용금지와 관련한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WF는 지난 5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출전 소식에 대한 일부의 비판적 반응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WF는 도핑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를 제공하는 연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감정들과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금지약물 복용금지 조치들이 국제 기준에 미비하다고 해서 북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막을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WF 명의의 전당에 등록된 호주 출신의 폴코파 감독은 북한 역도 선수들의 쿠바 대회 참가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들의 출전을 막기 위해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항의까지 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국가와 IWF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 선수들의 출전 중단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림픽 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캐나다의 모드 샤롱 선수와 미국 역도협회의 메시키오 회장 등은 그동안 다른 선수들이 엄격한 도핑 검사를 받은 것과 달리 북한 선수들이 2019년 12월 이후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이들의 출전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IWF의 금지약물 복용금지를 위한 대행기구인 국제도핑검사기구 역시 북한을 방문해 직접 검사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국제도핑검사기구 즉 ITA는 6월 쿠바에서 열리는 국제역도연맹 그랑프리 1차 대회를 앞두고 북한에서 불시에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도핑검사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경기 참가 선수들이 해외여행, 경기 참가 또는 훈련을 할 때 검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TA는 국제역도연맹, 즉 IWF와 협력해 2024년부터 역도 선수들의 대회 참가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규정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선수들이 IWF 반도핑 규정에 따라 경기 전 3개월 동안 도핑 소재 지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ITA는 또 북한 반도핑 기구가 2021년부터 세계 반도핑 규약에 대한 비준수국이더라도 국제연맹이 선수 또는 국가의 징계를 부과하지 않는 한 국제 스포츠 대회에 대한 북한 선수의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3년여 만에 북한 역도의 복귀 무대로 주목을 받았던 쿠바 대회의 선수들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역도연맹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8일부터 18일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IWF 그랑프리 1차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하며 북한 선수들이 대회 전날인 7일까지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WF가 지난달 공개한 선수 명단에 북한 선수 14명이 포함되면서 북한 역도가 3년 6개월 만에 국제 무대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북한이 코로나를 이유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불참해 2022년까지 3년간 올림픽 대회 참가 자격이 박탈된 바 있습니다. IWF 측에 따르면 14명의 북한 선수들과 감독 및 지원 인력이 대회 개막의 3일 전인 6월 5일 아바나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북한 역도 선수단은 연맹이나 그랑프리 조직위원회 측에 아무런 연락이나 불참 여부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IWF가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북한 측이 지난달 최종 출전 선수를 확인했고 공식적으로 경기 불참을 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쿠바 대회가 열리는 동안 출전이 예정됐던 북한 선수들의 명단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쿠바에 거주하는 한인 정호연 씨는 8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불참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연 씨는 북한 대사관에 근무하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번엔 못 들어왔어요라는 문자 답을 받았습니다. 이번 북한 역도 선수단의 예고 없는 대회 불참으로 내년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이 줄었습니다.
북한이 2024년 파리올림픽 본선에 나서려면 IWF가 지정한 국제대회 중 의무대회 2개와 추가대회 3개 등 최소 5개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쿠바 그랑프리 1차 대회는 추가대회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9월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세계선수권, 내년 4월 태국 푸켓 IWF 월드컵 등 의무 참가 대회에 반드시 출전해야 합니다. 또 12월 카타르 도하 IWF 그랑프리 2차 대회, 2024년 1월과 2월에 각 대륙별 챔피언십 등 앞으로 남은 추가 대회 4개 중 3개에 나서야 합니다. 한편 현 IWF 규정에 따르면 대회 참가비를 미리 지불하지 않고 불참할 경우 특별한 벌금 조항도 없습니다. 하지만 IWF 이사회는 전례 없이 북한 선수단이 예고 없이 불참함으로써 향후 대회비를 선지불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WF는 북한 역도팀의 쿠바 대회 불참과 관련한 8일 자유아시아 방송 논평 요청에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29일 네덜란드가 국제축구대회 참가를 부당하게 막았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북한 축구협회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네덜란드 정부가 제14차 세계군대여자축 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있던 우리 선수단의 입국사증 발급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이것은 체육에서의 차별을 근절하고 모든 나라와 지역의 체육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국제체육경기들에 참가할 때 대한 올림픽 운동의 근본 이념과 체육을 통한 친선이라는 국제군사체육이사회의 좌우명에 배치되는 매우 엄중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덜란드의 너절한 처사를 정치적 적대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체육을 불순한 목적으로 정치화하는 비우호적이고 부당한 처사에 대해 반드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덜란드에서는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일정으로 세계군대여자축 구선수권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네덜란드가 어떤 이유로 북한의 대회 참가를 막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는 왜 북축구선수 입국을 거부했을까요? 북한의 군인여자축 구선수권대회 세 번째 우승 도전이 개최국의 입국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북한의 관영 매체를 인용해 네덜란드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4회 세계군인 여자축 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려 했던 북한 여군 축구팀의 네덜란드 입국이 거부됐다고 지난 5월 29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언론은 네덜란드 정부의 입국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대회에 팀을 보내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14회 세계군인 여자축구선수권대회는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주최로 유럽 네덜란드에서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RFA가 입수한 대회 참가 초대 문서를 보면 네덜란드군은 지난해 12월 5일 초청장을 북한을 비롯한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회원 국가에 보냈습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초대 편지는 네덜란드 군대가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로부터 세계군인 여자축 구선수권대회에 조직을 위임받았으며 회원국의 군인선수단을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세계군인 여자축구선수권대회는 주최국인 네덜란드와 지난 대회 우승국인 프랑스를 비롯해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대륙에서 세계국식 출전의 12개 나라가 출전합니다. 아시아는 북한을 비롯해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북한 여자군인 축구선수단은 아프리카의 카메룬, 아메리카의 미국, 유럽의 독일과 같은 조에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정부가 북한 여자군인 축구단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조에선 맞대결도 무산됐습니다. NK뉴스에 따르면 북한 선수의 입국 거부는 네덜란드 국방부의 결정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국방부는 북한의 대회 참가 일정이 나오자마자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회 참가 신청 마감일은 지난 5월 1일이었고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가 여자축 구선수권대회 조회선 일정을 공개한 날이 지난 5월 25일이었습니다. 5월 25일 직후 네덜란드 정부는 북한의 군인 축구선수들에 대한 네덜란드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비자 발급 거부 통보를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NK뉴스는 네덜란드 정부가 북한 여군 축구팀의 입국을 불허한 이유를 쉥겐 조약에서 찾았습니다. 쉥겐 조약은 유럽 27개국 간 국경 검문을 철폐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범죄 수사도 협조하도록 하는 조약입니다. 네덜란드 외무부 웹사이트는 북한 국적 사람들은 쉥겐 조약에 입각해 네덜란드 단기 체류를 할 수 없으며 서울에 있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인 여자 축구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했을 만큼 이 대회에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최국의 입국 거부로 세 번째 우승 도전은 시작도 못해보고 좌절됐습니다. 북한이 전통적 강세 종목인 역도로 코로나 이후 3년 이상 사라졌던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복귀합니다.
6월 8일부터 18일까지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열리는 국제역도연맹 주최의 그랑프리 대회에 14명의 북한 선수가 출전합니다. 쿠바 그랑프리 대회는 국제역도연맹 주최의 1등급 대회로 2024년 열리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14명 출전 선수 중 6명이 한번 순위로 우승 유력 선수일 만큼 최정예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남북역도 선수의 맞대결도 기대됩니다. 여자 64kg급의 북한의 리문심 선수와 한국의 한지한 선수가 함께 출전합니다. 지난달 경상남도 진주에서 아시아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던 한국은 쿠바 대회에는 한지한 선수 외 남자 109kg급의 진윤승 선수 등 단 두 명만 출전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고 있는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에 4강이 확정됐습니다. 우루과이와 이스라엘, 이탈리아와 한국이 2023년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을 두고 맞붙습니다. 한국은 지난 5일 8강전에서 나이지리아를 연장 접전 끝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한국은 직전 대회인 2019년 폴란드 대회 준우승에 이어 2회 연속 4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남자 축구가 FIFA 주관 대회에서 4강에 오른 것은 1983년과 2019년 이 대회, 2002년 한일 월드컵,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우루과이는 미국의 2대0으로 승리했고, 4강 상대인 이스라엘은 브라질을 3대2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유럽의 이탈리아는 아메리카 대륙의 콜롬비아에 3대1로 승리해서 4강에서 한국과 맞붙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